이번에는 오퍼레이터에서 combination 중에 combine latest입니다. 원래 combine all이 앞에 있습니다만 요게 더 기초적인 거라서 먼저 하고 이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bine latest는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rxjs reactivex.io에 나와 있는 combine latest observable 파트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렇게 어버저버벌이 있으면은 그게 각각의 이렇게 이벤트를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밸류라고 해야겠네요. 밸류를 이렇게 이미트하죠. 이미트를 하게 되면은 요 두 개를 합치는 게 combine latest입니다. 어느 한 시점, 그러니까 얘가 먼저 이벤트를 이렇게 하나 밸류를 A를 내놓았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두 번째 스트림에서 밸류가 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A가 나왔을 때는 아무런 이 뭐래 결과값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는 A 시점 수직으로 라인을 그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트림에서 값이 나왔을 때 이때 비로소 여기 있던 이 시점에 기준으로 했을 때 스트림 첫 번째 스트림의 최근의 값 A와 이 값이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밸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림 3개를 가지고 하나 둘 3개를 해서 combine latest를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원히 값을 밸류를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나머지 두 개가 아무리 열심히 값을 내놓더라도 combine latest 결과값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3개가 있으면은 3개 스트림이 다 어떤 값을 내놓았을 때 비로소 combine latest가 동절하는 거죠. 일종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엔드입니다. 엔더. 그리고 시점이 이제 B 시점에 왔다고 가정합시다. B 시점에서 오면은 최근의 값은 첫 번째 스트림은 B고 두 번째 스트림의 여기서 가장 최근의 값은 1이죠. 이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B와 1이 결합돼서 B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것이 combine latest입니다. 간단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얘는 스트림. 이 스트림은 1초 뒤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4초 간격입니다. 얘는 2초 뒤에 시작하고 4초 간격. 3초 뒤에 시작, 4초 간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되나요? 1초 뒤에 얘가 값을 0을 탁 튀어 놓겠죠. 그죠? 그런데 얘는 아무것도 안 나왔죠. 얘도 아직 안 나왔죠. 따라서 combine latest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세 개를 지금 combine latest 한다고 할 때, 그죠? 2초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2초 뒤에는 얘는 여전히 0이죠. 왜냐니까 아직 4초가 안 지났으니까.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0을 내놓죠. 그러면 0, 0입니다. 그런데 얘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2초 뒤에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3초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3초 뒤에는 얘는 여전히 0이에요. 왜냐니까 아직까지 4초가 안 지났어요. 그죠? 0에서 1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4초가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0이고 0이고 얘도 0이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0, 0, 0 해서 첫 번째 3초 뒤에 처음으로 0, 0, 0이라는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죠? 거기에서 요게 컨솔로 가기 요것에서 첫 번째 0, 두 번째 0, 세 번째 0 되는 것이 3초 뒤. 그럼 4초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4초 뒤에는 이제 얘가 4초가 지났네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보자. 4초 뒤에도 여전히 0, 0, 0이죠. 그죠? 0, 0, 0. 왜냐니까 얘 아직까지 값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1초 뒤 시작하고 두 번째 값이 나오려면은 1초 뒤에 시작을 하고 4초 인터벌이니까 5초 뒤에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0, 0, 0이 될 거고 다시 5초 뒤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5초 뒤가 되면은 얘가 이제 1이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여전히 0, 0 되죠. 그죠? 그럼 0, 1, 0, 0. 6초 뒤에는 1, 1, 0. 7초 뒤에는 1, 1, 1. 8초 뒤에는 2,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다. 한번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 JSBIN 동작하는 걸 보겠습니다. 1, 2, 3, 4, 0, 0, 0. 5, 1, 0, 0. 1, 1, 0. 1초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시간을 1초를 이렇게 1초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요? 타이머가 고장난 모양입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것이고 자,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면은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프로젝션 펑션을 쓰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프로젝션 펑션은 뭐냐니까 이렇게 아규먼트가 나오고 이 아규먼트 그러니까 어느 한 펑션의 아규먼트들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뭐 네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먼저 나온 아규먼트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펑션이 구성되는 것을 프로젝션 펑션이라고 이해합니다. 그죠? 요 녀석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펑션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것과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버튼을 이용한 이벤트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보면은 set html as id value document.getElementById in html value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id와 value로 넣은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add one click이라고 하는 펑션을 정의하고 있는데 펑션이 아닙니다. 펑션이 아니라 요 뭐예요? stream을 정의하고 있죠. 이 stream이 뭐냐니까 id를 받아서 그 id로부터 이렇게 rx observer를 만들고 from 이벤트 해서 클릭을 했을 때 이 클릭을 1 start with 0 scan 해서 accumulate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scan이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do 해서 set html id total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봤으면 잘 모르겠죠.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예제를 보죠. 예제를 보고 보면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봤던 것이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첫 번째 보면 HTML은 ID가 red라는 걸로 되어 있고, 그죠? 이 element. 요는 ID가 black인 버튼입니다.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버튼은 요 버튼이에요. red, black 두 개 버튼이 있죠? 그리고 밑에 red, black, total이라고 해서 또다시 엘리먼트들이 있죠. 여기 red, black, total입니다. 그리고 얘는 id가 red, total. 얘는 black은 black, total, total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얘들을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제어할 겁니다. 어떻게 제어하느냐니까 add one click 해서 이 stream입니다. 그죠? stream인데 이 stream에 들어가는 펑션을 아규먼트를 red로 줬죠. 그죠? 이 레드가 id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id가 들어가서 rx observer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getElementById 해서 레드인 id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걸 가져온단 말이죠. 어디 있나요? 여기 버튼이네요. 이걸 가져옵니다. 그죠? 가져온 다음에 이 녀석을 map2one 1에다가 map을 하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 클릭할 때마다 1이 탕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start with 0 0에서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accumulate current 이건 accumulate고 이건 current입니다. 이건 accumulate 기본값 그죠? 제로부터 시작하란 말이죠. 제로에서 current를 더해란 말입니다. current가 제로니까 처음에는 제로를 더하고 다음에 한번 버튼 클릭할 때마다 1이 튀어나와서 요 1이 여기다 대지는 거예요. accumulate에 그죠? 그래서 한번 클릭하면 1 한번 더 클릭하면 여기서 또 1이 튀어나와서 여기다 또 대지는 거죠. 그래서 2가 되는 겁니다. 이게 스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런 다음에 do operator 해서 set html 이걸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d total 이 값을 여기다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 값이 뭐죠? 이 id는 지금 red 같은 경우는 red잖아요. 그럼 red가 들어가서 red total이라고 하는 걸 찾아가지고 red total이 어디죠? 여기 있잖아요. red total 그죠? 여기다 set html 됐으니까 이 red total에 있는 값 이 사이 지금 마우스 클릭 제가 클릭한 이 지점입니다. 여기다 이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accumulate 된 값을.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레드를 버튼을 클릭하면 레드가 1이 올라오고 또 클릭하면 2 됐죠? 블랙을 클릭하면 블랙에 1이 돼서 5 또 클릭하면 6 됐죠? 이럴 때 토탈은 어떻게 구해지게 되나요? 레드의 가장 latest value와 black의 latest value가 합쳐진 것이 total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stream이고 이것도 stream인데 가장 최근 값 두 개를 합친 것이 total이죠. 여기서 쓰인 것이 바로 combine latest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이 stream의 최근 값과 이 stream의 최근 값 이 stream을 만드는 방식은
addOneClick이라는 펑션 여기 있죠? 이 펑션에다가 레드를 아규먼트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을 아규먼트로 던져주었어. 이 스트링을 통해서 이렇게 RX Observable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냄과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여기 있는 값을 레드 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블랙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도 넣어서 똑같이 동작에서 블랙 값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HTML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컴바인 레이티스트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 예제를 봤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는 두 번째 컴바인 레이티스트입니다. 들어와서 그 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